파일에 새 파일, 그 다음에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사각형 이용하셔가지고 사각형 그려주시고. 자, 우리가 가로 치수가 80은 나와 있어요. 근데 세로 치수가 전체 치수는 현재 안 나와 있는데, 거기도 뭐 80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80 잡아주시고. 80에 80.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은 19mm죠? 19mm만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됐어요. 색깔 입히시고, 색깔은 파트 1에 가셔가지고 표현에 가셔서 전체적인 색깔을 하나 입혀주시고, 밝은 톤으로 하세요. 밝은 톤. 밝은 톤이 나을 거예요. 밝은 톤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글자 새길 거잖아요. 글자 새기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그, 아크 명령어 있잖아요. 여기 호 그리기. 자, 호 그리기 명령어 가셔가지고 3.5. 3.5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밑에다 호좀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를 기입하시는데, 치수는,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해도 돼요. 한30 정도 주시고. 30? 너무 크다. 20 정도 주시고. 여기 양쪽 끝점을 찍고 수평 구속 주시고, 양쪽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수평 구속 주세요. 그 다음에 R 값은 한 50알 줄까요? 50? 50 정도, 50? 50은 너무 아깝겠다. 한 30? 30 정도 주세요. 우리 전에 했던 대로 끝점을 찍으시고, 10mm면 간격. 10mm, 10mm.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 해줍니다. R30이요? 응, R30. 자, 이제 A 있죠, A? A 그 명령어 눌러주시고, 자, 문자 입력할 겁니다. 자, 주의할 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제 문자 입력할 때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현재 곡선이라는 거 써있네, 여기. 그 아이콘 명령어가 보일 거예요. 여기 현재 색깔이 하늘색으로 잡혀있죠? 이 상태에서 이 홀을 클릭하세요. 홀 클릭. 원호가 여기 잡힐 거예요, 왼쪽에. 잡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재료 설정이라고 써주세요, 한글로. 재료 설정. 원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 넣어주시고요. 뒤집혀서 나오는데. 뒤집혀서 나와? 그 다음에 요걸로 조절해,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옵션 명령 이용해서. 다 하시는 분들 확인 누르세요. 아, 참, 그리고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중간 거, 요거, 센터. 여기 보면 요두 번째 줄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를 누르셔가지고. 되셨어요? 다 됐어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글자가 이제 완성됩니다. 이렇게. 여기 잠깐 보세요. 우선, 여기 스케치 2 있죠? 스케치 2 가셔가지고 스케치 편집 들어가시고. 스케치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요선 있죠? 이 선을 보조선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선 바꿔주시고, 보조선 바꾼 상태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0.2mm만 깎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거 잘안 잡히죠, 글자. 글자가 잘안 잡히시면은요, 제가 글자 잘 잡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 저도 이 글자가 잘안 잡히는데, 글자가 잘안 잡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영향받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가 안 좋으면 이 3D에서는 이 면이라든지 이런 모서리 선택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돌출 컷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자, 돌출 컷을 눌렀을 때 여기 왼쪽에 아무것도 안 뜨고 스케치를 잡으라고 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스케치 잡으라고 뜰때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 글자를 잘 찍으시면 잡혀요. 근데 잘 안 잡히는 친구가 잘 안 잡히거든요. 지금 면이 선택이 되지 이 글자가 잘 안 잡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파트 1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키 누르시면 이제 세부 내역이 나오죠. 우리 그 마스터캡 마냥 거기에 맨 밑에 스케치 2라고 써있는 거 있죠. 스케치 2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 바로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스케치 2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잘 안 잡힐 경우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은 컷 도출 가셔가지고 색깔 입혀주시고 여기 색깔이 검정이죠? 컷 도출 가셔서 색깔 검정으로 글자만 색깔 입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완성. 자, 페이스 커터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여기 보스 도출 다시 가셔가지고 아니면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이 모델링 모델링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현재 높이 19 있죠. 19를 20으로 바꾸세요. 20. 이 모델링 여기 치수 19를 20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페이스 커터도 공정에 집어넣을 거예요. 면 가공.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20mm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20mm 입력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스 도출에 신호등 모양 있죠. 신호등. 왼쪽이 보스 도출. 있어요, 혹시? 네. 거기 이게 뜨게 되면 여기 위에 보면 신호등 모양 있죠. 요거 요 지금 여기 우리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신호등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20mm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재료 설정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바디 이동 복사 가셔가지고 요 모델링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현재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구속이 있고 평행 이동 회전이 있는데 평행 이동 회전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구속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일반 평행과 회전할 수 있게끔 나와주시면 되겠고 평행 이동의 이제 모서리 여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가 120mm 넣어주시면 되겠죠? 120mm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 또 메꾸셔야겠죠?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 좀 메꿔주시고 살짝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메꿔주세요. 여기. 아니면 잠깐만 이거 메꾸지 말고 어차피 메꿀 필요 없겠다. 냅두셔야 메꿀 필요 없겠어요. 어차피 날릴 건데 뭐. 자, 이거 날릴게 이제 1mm. 자, 이거 메꾸지 마시고 냅두시고. 자, 다 됐으면 다시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도형을 크게 그려주시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이죠. 사각형 그리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현재 이 모델링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거를 그냥 그 투영 개념으로 이 모서리를 이제 그 투영해서 그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방법.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소변환이라고 있어요. 요소변환. 요소변환 눌러주시고 요소변환 눌렀어요? 그 상태에서 이 모서리 있잖아요. 이 모서리를 네 모서리죠. 네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잡히죠. 모서리가 됐나요? 네 모서리. 네.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그 도형이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 보면 도형 그려졌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자동으로 이제 그 선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거죠. 그 상태 스케치 종료하시고 바로 도출 컷 1mm 까세요. 여기 1mm만 가공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면 가공이 완성된 거죠. 자,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3.5 그려주시고 3.5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값이 20이었죠? 20 20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점은 수평 구속 그 다음 R값은 30 그 다음에 요 왼쪽의 끝점과 원호의 왼쪽의 끝점과 그 다음에 이 모서리는 거리값이 10mm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보조선 변환 보조선을 변환시켜주시고 바로 이제 문자 가셔서 이 원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면 가공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이게 면 가공 확인.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 컷 0.2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시고 이렇게 끝. 자, 다 끝나셨으면은 다시 바디 이동 복사 가셔가지고 모델링 클릭하시고 모델링 클릭, 그 다음에 모서리 평행이동의 모서리 클릭하시고 그 다음 거리값 120mm 확인. 세 번째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꿔야겠죠? 얘는 스케치면 잡고 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면가공 글자 메꿔주셔야 돼요. 도출로 해가지고 이때 주의할 점은 방향은 아랫방향, 아랫방향으로 0.2만큼 도출해주시면 메꿔지죠. 메꾼 상태에서 이제 구멍 센터 드릴 작업을 진행합니다. 내가 이제 모델링 만든 거 있잖아요. 가끔 치수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모델링 한 게 제대로 맞는 건지. 왜냐면은 처음에 한 모델링은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치수가 안 나올 거예요. 여기 1mm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는 20mm 나오는데 여기는 1mm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러면은 이 높이값을 알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보고 하셔요. 보고. 보고 저기 여기 계산이란 영역이 있어요. 계산. 자, 계산 영역 가시고 계산 영역 갔어요? 거기에 측정이라는 단어 있죠? 측정. 이 측정이라는 명령 눌러주시고 여기 윗면하고 아래면 찍어주시면은 이 치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19mm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모델링이 치수대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측정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표시하지는 않죠? 따로 표시하는 건 말 그대로 측정이에요. 측정. 그리고 이게 연속 동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ESC 누른 다음 다시 하세요. 이게 잘 안 먹더라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 가시고요. 구멍 가공 마법사. 그리고 위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여기 위치. 유형과 위치가 있잖아요. 자, 위치 영역 가시고. 자, 위치까지 가셨으면은요. 여기 면. 요 윗면 찍으세요. 한번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죠. 이런 식으로. 점 두 개 찍으시면 점은 위쪽 하나, 밑에 하나. 두 개 찍으시면 되겠죠? 점 두 개를 찍고 ESC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 하셨으면 치수 기입하셔요. 치수. 치수는 우선 센터니까 40mm. 요 모서리와 요 기준이 40mm가 나올 거고. 1차 40. 그리고 얘도 40이네요. 반띵이니까 40. 그리고 요 사이 거리는 23. 23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요 점은 수직 구속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정의가 됩니다. 자, 위치 다음에 이제 뭐 유형 있죠? 유형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이 9번 가시고. 그 다음에 KS고 드릴 크기고 파이 6파이. 파이 6파이 잡아주시면 돼요. 6파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라이드 형태 잡혀있지 지금? 블라이드 형태의 값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100분의 1 잡혀있을텐데 아마 어제 했던 거 그대로 100분의 1 잡혀있으면 된 거예요. 다 됐으면 확인 누르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형상이 이런 식으로. 자,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호 그리셔야죠. 똑같이 3.5.
다음 3.5 그려주시고 3.5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를 20mm